예, 이 곡은 원래 변칙 튜닝을 사용하는데요. 저는 그냥 정 튜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이 곡에 흡사한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튜닝만 원곡에 나오는 튜닝으로 바꿔주시고, 그다음에 스트러밍만 제가 하는 걸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저는 이 키에서의 오픈 코드를 계속 사용했는데요. 일단 전주 부분이 이제 전주 부분과 이제 A 부분까지 계속 나가는데 베이스와 스트러밍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. 이런 식으로 D 베이스, 그 다음에 중간에 D 베이스 나오는 부분은 약질 떼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C 샵 마이너 오픈 코드로 가실 때는 베이스부터 빨리 쳐주시고 1번째로 오픈으로 베이스 바꿀게요. 다이나믹이 되게 중요해요.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.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으로 넘어가시면은 F 샵 마이너 오픈 코드, G 샵 마이너 오픈 코드, 그 다음에 A 마이너 요 코드에다가 1번째 오픈으로. 그래서 이때도 이제 보통의 16비트 느린 리듬인데 다이나믹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요 느낌을 조심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정확하게 지키면서 가시되 다이나믹을 상당히 조심하셔서 원곡을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.